안녕하세요. 100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 코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킹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또 어떤 느낌으로 해야, 그리고 이 헤드 무게도 느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코킹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쭉 가다가 이제 손목을 쓰죠.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쭉 가다가 내가 코킹을 하고 공을 내리면 지금 제 느낌은 어땠냐면 굉장히 인위적이었고요. 그리고 타이트했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유연해야 되는데, 유연해야 이 클럽 헤드 무게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치고 난 후에 릴리즈 동작도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가 치고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백스윙 1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 클럽 헤드를 올려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클럽이 지금 있으시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자, 손목을 꺾는 거랑 손을 써서 저 멀리 있는 헤드를 올려준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자,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자, 백스윙이 이제 가기 전에, 탑에 가기 전에 코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손목을 인위적으로 꺾어서 코킹을 하는 느낌이랑 저 멀리 있는 클럽 헤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느낌이랑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 헤드 무게도 느껴지고요.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딱딱해질 수도 있고, 저 헤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유연하게 손목이 꺾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기준. 아무 샤프트나 여러분들 오른발 앞에 한 5cm 정도 떨어뜨려서 하나 이렇게 세워두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클럽이랑 지금 밑에 있는 샤프트랑, 자, 일치할 때까지 이 삼각형, 어드레스 때 만들어놨던 삼각형을 이렇게 늘리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유지하고 쭉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을 보면서 네, 밑에 있는 클럽과 나란히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코킹이 돼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내가 손목을 꺾어서 코킹을 하는 거랑, 자, 1번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 이제 저기 멀리 있죠. 헤드 클럽 보면 굉장히 제 몸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 헤드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해서 백스윙 탑에 가는 느낌이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자, 1번, 누구나 힘없이 올 수 있지만 갑자기 내가 인위적으로 코킹한다고 손목을 딱 쓰면서 올라가면 갑자기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힘이 들어오고 딱딱한 스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1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늘려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자, 나란히 됐어요. 나란히가 됐고 이제는 코킹이 이루어져야 되는 타이밍인데, 저는 이번에 저 멀리 있는 클럽 헤드를 올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죠. 자, 올려주고 쳐보니까 내 몸에 스윙하는 동안 긴장감 혹은 힘이 탁 들어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내 체중은 계속 발바닥에 밑에 깔려 있고 발바닥에서 발바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클럽 헤드의 무게가, 이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이 무게감으로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코킹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손목으로 인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는 클럽 헤드를 올린다, 헤드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목을 써서 코킹을 할 것이냐, 혹은 클럽 헤드가 올라가게 두면 손목 코킹이 이루어질 것이냐인데, 정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이렇게 헤드가 올라가고 있고 내가 손목을 꺾어서 올라가고 있고, 헤드가 올라가면서 무게감으로 공을 치는 느낌이랑 써서 공을 치는 느낌이랑은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 레깅이라고 우리가 전환 동작에서 공을 치기 직전에
캐스팅이 아니고 레깅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치고 나서 로테이션 혹은 피니시까지 아마 밸런스 있는 스윙이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